MBC 아이돌 라디오의 DJ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잘디, 영디, 멋진 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라. 존재 자체가 감동. 급이 다른 클래스의 두 남자, 달디, 영디 나와주세요. 아이돌 대통합을 꿈꾸는 방송 MBC 아이돌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디 가슴이 영재고요. 저는 영디 데이식스의 영케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플레이리스트를 잠금 해제하는 시간, 아이돌 플레이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음악들을 소개받을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네요.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첫 곡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들려드릴게요. MBC 아이돌 라디오 첫 곡으로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노래 좋아요. 청량 그 자체. 아, 노래 좋아요. 100%. 아, 저 생각해보니까 저희 네. 노래 중에도 Now or Never가 있어요. 오! 진짜로요. 헐. 아, 갑자기 생각났네. 한 소절.
It's now or never 인가. 와우, 역시. 우와.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띵곡. 어쨌든 네, 그럼 진짜 띵곡. 진짜 띵곡. 아직 소개 안 했어. 네. 오늘은 저희 DJ들의 TMI를 하나씩 말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네. 저는 달디 씨도 아시는 그 마법 뿌리는 김밥 알아요? 어? 어? 설마 진짜로? 오늘? 나 리얼 진짜? 나 고추 먹었다. 어? 나는 고추김밥 먹어. 저는 매운 거 못 먹고 그냥 기본. 아 진짜? 네. 어쨌든 거기 브랜드 먹었잖아. 하이파이브? 어 진짜. 오케이. 방 왔어, 들으셨죠? 그럼. 했습니다. 어 진짜. 너, 어 나 아... 진짜요. 깜짝 놀랐네. 데스티니. 네. 귀여워. 아, 네. 역시 아이돌 라디오는 다양한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MBC 라디오, MBC 미니,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까지 만관부, 만사부 함께 해주세요. 네, 또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 사진은 트위터로 전해드리는 거 아시죠? 출연자들과 저희 DJ들의 셀카도 쭉쭉 업데이트 되니까요.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했어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줘요.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의 성지 MBC 라디오 표준 FM 95.9 윤채경, 아이돌, 김채원, 전문방송, 이나은, 아이돌, 양예나, 라디오, 레이첼, 아이돌, 이진솔, 전문방송, 홀링인, 아이돌, 에이프릴, 라디오, 여름, 아이돌, 안녕, 전문방송, 후리리들, 아이돌, 왔어, 라디오, 청량청량, 서머프릴의 아이돌 라디오.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은 어떤 음악을 들을까? 아이돌 라디오 뮤직 스페셜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실 분들은 아 외모 극성수기를 맞은 청정돌 에이프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둘, 셋. 펄링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저희 DJ들도 시작할 때 TMI를 하나씩 말했거든요. 에이프릴도 한 분씩 TMI 알려주세요. 먼저 예나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오케이. 나도. 나도. 저 나은입니다. 네. 저 집에서 빨래해야 돼요. 아, 집에서 빨래해야 돼요. 네. 오케이. 네, 전 진솔인데요. 저는 오늘 치약을 샀는데 치약이 장미향이라서 이를 닦고 나니까 장미 냄새가 났어요. 오, 꽃향기가. 네, 꽃향기가. 꽃내음이네요. 네, 채경인데 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관리비를 내야 돼요. 완전 돈 나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네, 저는 채원인데요. 네. 저는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레이첼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요즘 유행 중인 혹시 그 파마 치리얼 아세요? 파마 치리얼? 아, 치리얼이요? 아. 파마 치리얼. 파마. 파마. 아, 뭔지 알아요. 네. 드실 그, 예정인가요? 아, 그걸 먹어봤어요. 한번 궁금해서. 아, 네. 어땠어? 네. 아, 근데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이제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기 시간에도 시끌벅적하고. 와우. 주로 대기 시간에 뭐 하고 보내요? 아. 왜 하세요? 아, 진짜요? 아니. 대기 시간에 우리 먹고 자고 떠들고, 떠들고 수다 차를 많이 떨죠. 아. 밥을 안 주면 안 떠들고 밥을 주면 떠들어요. 아, 반대 아니야? 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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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 네. 혹시 이제 같이 노래를 듣기도 하나요? 아니요. 차 안에서 듣잖아요. 아, 맞아. 차 안에서. 아니요는. 아니요는. 아, 진솔 씨는 혹시 이어폰을 꽂는 스타일인가요? 다 같이는 안 듣잖아. 우리 따로 듣잖아. 그렇게 듣다가 네네. 한 명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 같이 부르지. 아, 그때 맞아, 그럼 맞아, 같이 맞아. 부르는 노래가 뭐였어요? 주로 채경 언니가 선창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창은 네. 아니, 네. 요즘에 저희 매니저님이 차에서 이제 네. 그 듀엣곡 여자분이랑 남자분 같이 부르는 듀엣곡을 네. 많이 트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여자 파트를 부르고 이제 매니저님이 남성분 파트를 불러요. 와, 재밌겠다. 네, 즉석으로 많이 요즘 둘이 불러요. 너무 아니, 그 DJ가 이제 매니저님이신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저번에 아이돌 라디오 나왔을 때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텐션이 제가 원투데이에서 나오는 흥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평소에 자주 가나요? 노래방을? 저희 좋아하고 엄청 네. 옛날엔 진짜 많이 최근에 네. 좀 못 가게 되다 그쵸? 보니까 이제 갈 수 있을 때는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선곡이 신나는 곡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인 곡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물론 곡을 소개하기 전에 기대감을 살짝 업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포 한 마디씩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일단 되게
명곡이고 명곡 제목만 들으면 조금 무서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 무서워? 아, 이게 어떤 곡이죠?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채원 씨는요? 아, 네. 채원이는요? 네, 채원 씨, 채원 씨는요? 어, 이 노래는 가사에 되게 집중해 보면은 네. 눈물이 또르르 날 수도 있어요. 또르르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채경 씨.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곡이고 요즘에는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진솔 씨. 저도 가사가 엄청 좋고요. 도입부부터 네. 좋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그다음 나은 씨. 저는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다 매력에 빠지실 것 같아요. 와우. 예나 씨. 저 이 노래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밤에 새벽에 듣기 너무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주제 알아볼게요. 2020년 상반기에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진짜 딱 한 곡만 뽑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뽑기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려웠어요? 진짜로 그 이제 플레이리스트 각자 있잖아요. 휴대폰에 네.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있었어요. 요즘 이제 플레이할 때 딱 맨 처음에 클릭하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곡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는 어려웠다. 딱 듣자마자 바로 이 곡 선택했어요. 멋진 걸? 멋진 걸? 예. 멋진 걸. 멋진 걸. 멋진 걸. 자, 그러면은 그 나은 씨께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곡은 그 후디와 브론즈가 부른 한강이라는 곡인데요. 오케이. 요즘에 또 날씨가 많이 추적추적 비도 많이 내리고 지금 같은 날씨는 또 한강을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곡은 후디 씨의 원곡이고 브론즈가 네네. 리믹스를 한 버전이죠. 네네. 왜 이 곡에 꽂히시게 된 거죠? 이 곡이 우선 네네. 제가 후디 씨, 후디님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또 이번에 또 잠수함이라는 곡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네. 리믹스된 버전이어가지고 네. 듣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죠. 저절로 이제 리듬을 타게 만드는 곡이잖아요. 네. 강한 씨는 주로 어떨 때 네. 들어요? 한강 가고 싶을 때. 한강 가고 싶을 때. 네. 한강을 떠올리면. 네. 나은 씨가 이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 가사 중에 네. 때론 알듯말듯 헤매이는 네 마음처럼 깊은 강을 헤엄치고 봐. 시다 시. 설렌다. 아름답다. 네. 나은 씨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한강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 상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상반기 중에. 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제가 이제 제 상반기에 제 생일이 있어요. 제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태어났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생일 늦었지만 축하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또 멤버들이 저를 축하해 줬었을 때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네요. 갑자기. 네. 네, BGM까지 깔아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다음은 채경 씨 차례입니다. 네. 채경 씨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어떤 곡이죠? 저는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다시 여기 바닷가. 네. 이 곡을 어느 정도로 들었어요?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원래 약간 댄스곡을 잘 안 듣는 편인데 네. 요즘에 이 다시 여기 바닷가는 정말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국 재생으로? 한국 방송. 네, 한국 방송으로. 음악 방송에서 네. 만난 적 있죠, 이분들. 네. 어땠어요? 인사도 드렸고 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일단 이효리 선배님이 너무 인형같이 예쁘셔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셨어요. 와, 진짜 정말 올 여름 이 노래가 안 들리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자주 듣는 편이에요. 계속 들려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다들 떠오르는 각자의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채경 씨도 이 곡 들으면 떠오르는 추억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신나는 곡인데 들으면 왠지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예전 생각, 예전 완전 그냥 언제까지? 이 일 말 하기 전에 초등학생 완전 초등학생 때 막 중학생 때 아무것도 네. 몰랐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그 중에서 어떤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 중에서요? 뭐 공부할 때라든가. 예전 살던 집 있는 그런 초등학교 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막 솜사탕 뺏어 먹고. 아, 솜사탕. 이거 실내화 주머니 돌리면서 놀았던 막 그런 거 있죠. 실내화 주머니. 안 돌려보셨어요? 아, 돌려봤죠.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요즘.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프릴이 이제 썸머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이잖아요. 이제 근데 여름에 활동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네. 여름 활동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부터. 장점부터. 장점. 장점은 매니저님들이 빙수를 많이 사주세요. 빙수를 많이 사준다. 네. 맨날 뭐 빙수 먹을래? 맞아 맞아 맞아. 좋습니다. 그러면 단점. 단점. 너무 더워요. 와, 더 그렇죠. 땀이 더 나요. 네. 땀이 더. 진짜 땅구멍이 확장돼. 그러니까. 아, 그렇죠. 원래 나는데. 확장되는 계절이죠. 혹시 가장 더위를 많이 타는 멤버가 누구예요? 진솔. 아, 진솔 씨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진짜 제일 고생 많겠다. 지금 인상을 빡 쓰고 계세요. 벌써 짜증나. 고개를 진짜 절레절레 하고 계세요.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케이. 네 그러면 나은씨 그리고 채경씨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후디앤브론즈의 한강 그리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이어서 듣고 올게요.
yeah. Yeah, yeah, yeah. Stocks are in the hous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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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Stock, three, two, one.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네, 나은 채경 씨의 추천곡이었죠. 후디 씨의 원곡 한강을 브론즈가 리믹스한 버전, 그리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예나 씨와 레이첼 씨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분이 같은 가수의 노래를 선곡해 오셨네요. 일단 가수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이 네. 노래, 이 가수의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예나 씨부터. 예나 씨부터. 저는 네. 이 노래를 왜 많이 들었냐면 네. 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문득 그냥 힘든 거는 별로 없었는데 네. 그냥 힘들 센치한 느낌? 아. 힘든 날 그냥 그냥 아무 어떠한 힘든 그냥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힘들어. 네. 그냥 힘든 날 그런 네. 날이 그렇죠. 좀 많았었는데 이 노래를 그렇죠. 들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아서 좀 네. 많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와. 그리고 레이첼 씨는? 저도 뭔가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가수분들의 노래를 그냥 뭔가 새벽이나 밤에 쭉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쭉 해놓고 계속
아, 이 가수분들의 노래들 있죠? 네. 아, 부럽다. 아, 부럽다. 누굴까? 아, 부럽다. 누구야? 진짜 부럽다. 누구지? 네, 그럼 2020년 네. 상반기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이 재생된 영광의 그 가수는 누군지 동시에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데이식스! 데이식스! 아, 진짜 영광입니다. 아, 데이식스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저희 곡 중에서 어떤 곡을 많이 들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먼저 예나 씨? 저는 아픈 길. 아, 아픈 길. 예나 씨는 이 곡 아픈 길을 어디에서 처음 접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식스 분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친구 중에 진짜 팬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달라고 데이식스 분들 노래 좀 추천해줘 이렇게 했는데 네. 아픈 길을 먼저 이렇게 추천해주더라고요. 아, 또 친구분이니까 예나 씨의 취향을 알았을 거거든요. 아, 그거에 맞게. 네.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사라든지 뭐 사실 멜로디라든지. 사실 노래 가사가 다 공감이 가고 다 좋은 가사들인데 네. 저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만약에 내가 너라면 네.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줄 거야. 아~ 이런 아~ 안아줘. 또 이게 보니까 영케이 씨가 작사 작곡. 아, 예, 그렇습니다. 예나 씨 혹시 원곡자에게 라이브로 청해 듣고 싶은 와, 부분이 있나요? 헐 대박. 저 방금 그 부분. 아, 진짜 영광이다. 진짜 대박. 그러면 한 소절 뽑아보겠습니다. 와, 설레. 만약에 내가 너라면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거야. 와. 만약에 와. 네가 나라면 그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겠지. 우와. 반갑습니다. 혹시 예나 씨도 한 소절. 저요? 앞에서. 저는 지금 원곡자 원곡 길을 너무 죽여놓으셨어요. 네. 아 내가 다음에 갔어야 됐네. 먼저 했었어야 됐네. 아이 안타깝다. 하이 네. 오케이. 그럼 레이첼 씨는 어떤 곡을 뽑아주셨나요? 저는 올해 나왔던 좀비. 아 좀비. 좀비. 상반기에 많은 곡들이 나왔었는데 유독 이 곡에 꽂힌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처음에 딱 들었을 때부터 아 이 곡이다. 아 이거다. 이 곡이다. 아, 너무 이거기다.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네. 그 Love Me or Leave Me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ove Me or Leave Me 네,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케이. 아 진짜 몽두바를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하게도 저희 데이식스의 노래를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나 씨와 레이첼 씨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다는 노래 데이식스의 아픈 길 그리고 좀비 이어서 듣고 올게요. 하루에 몇 번씩 눈물이 차오를까 세워버려 해도 난 못해 사실은 항상 참고 있는 거라서 요즘 난 어때 네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지 궁금해 요즘 내가 얼마나 속
너무 예쁘고 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겠지. 요즘 넌 어때? 내가 봤을 땐 나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요즘 네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도 슬퍼 보이거든. 만약에 네가 너라면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거야. 만약에 네가 나라면 그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겠지. 너나 나나 알기는 알았잖아. 쉽지만은 않은 길이란 걸 말아. 너나 나나 모르진 않았잖아. 이 길에는 꽃이 그리 많이 피지 않는 걸 가끔씩 보이는 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남아있는 거겠지.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보려 하지만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도 똑같이 흘러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울면 날
수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I became a zombie. 난 또 가로 정처 없이 내일도 자를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 기다리며 살아. 음악 취향이 탁월한 분들이었죠. 예나 씨와 레이첼 씨의 추천곡 데이 6! 데이 6의 아픈 길 좀비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진솔 씨가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콜드플레이의 Him for the Weekend, Sieve 리믹스 버전입니다. 아, 명곡이죠. 오케이. 이 곡은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명반 중의 명반, A Head for a Dream 수록곡입니다. 네. 진솔 씨는 평소에 콜드플레이 좋아하십니까? 평소에 사실 제 음악 취향은 아닌데 네. 이 노래만 유독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면은 이 노래가 특히 또 꽂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렉트로니카 장르랑 조금 하우스 그런 장르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게 리믹스 버전이 일렉트로니카 장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듣자마자 꽂혀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니구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많이 제가 들은 그 곡에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들었었는데 계속 스며들은 케이스. 스며든 케이스. Yeah. 스며든. Yeah. 스며든 케이스죠. 네. Yeah.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혹시 그러면은 일렉트로니카나 하우스 이런 비트감 있는 거 말고 또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그게 그쪽만 계속 들으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그 비트감 있는 음악이 왜 좋은 거예요? 일단 사운드 자체가 되게 중독성 있어요. 아. 제가 오토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운드를 혹시 오토튠 돼요, 여기는? 엄청 좋아. 안 된대요. 그런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은 네. 콜드플레이 곡을 선곡해 주셨지만 평소 듣는 음악 중에서도 추천 한 곡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말 글로벌 라디오입니다. 전 세계 지금 퍼져 나가고 있어요. 나마스테. Nice to meet you. 오케이. 이거는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했는데 네. 저스틴 비버의 인텐션스. 인텐션스. 너무 명곡이죠. 또 머리를 손으로 탁 치셨어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거. 그럼 미쳐버리기 전에.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콜드플레이 노래를 듣고 나면 제 한편의 시를 읽고 난 것 같은 지난 여운을 이제 느끼게. 지난 여운. 아니. 보컬이시다 보니까 일상의 멜로디가 들어있는 거죠. 천재 아티스트. 그럼 아티스트. 지난 영혼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네, Life is a drink and love is a drug 라는 가사가 이 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솔 씨가 이 노래 언제 어떻게 들으면 좋은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들어보세요. 감상 방법을 추천해준다면. 추천. 약간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 이 네. 노래랑 가사를 같이 들으면 조금 세상이 살짝 예뻐 보여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진솔 씨의 추천곡 콜드플레이의 Him for the Weekend Sieve 리믹스 버전 듣고 올게요.
진솔 씨의 추천곡 콜드플레이의 Him for the Weekend Sleep Remix 버전 듣고 왔습니다. 네, 에이프릴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이번 주제는 나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노래. 똑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각자 그 노래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는 다를 거예요. 에이프릴에게 특별한 사연이 담긴 노래는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채원 씨, 어떤 곡 골라오셨죠? 네, 저는 폴케임님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자, 그럼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힘든 일이 몰려오잖아요. 왜 네.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생길까 싶을 정도로 슬럼프가 왔을 때 이 네. 노래를 접하게 됐는데 가사가 되게 위로를 해주는 가사 같은 거예요. 아. 뭔가 제가 노래를 들을 때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듣거든요. 근데 네. 마치 제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그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됐던 가사 한 소절은 어디일까요? 아, 이게 고를 수가 없는데 그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2절에 나오는데 네.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아.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아. 거기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여자 키로 부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이제 노래를 듣고 위로 받아본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멤버들도 나에게 특별히 와닿았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다른 멤버들 나한테 도움이 됐던 말 한마디 제가 이런 시리즈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위로가 아, 필요할 때 아, 너무 궁금하다. 위로 시리즈가 있는데 네. 하나를 더 그러면 소개해드리자면 아, 네. 신용재님의 빌려줄게라는 노래. 아, 또 명곡이죠. 네,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시겠다는 그런 아, 내용의 노래인데 이것도 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꼭 들어보세요. 사실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다음은 레이첼 씨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노래 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에나 켄드릭 님의 컵스라는 노래를 뽑았습니다. 아, 이 노래는 또 영화 피치 퍼펙트에 나왔던 곡이죠. 영화에서 컵 타라고 하나요? 네. 박수와 컵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곡에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 곡은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 갔을 때 영어를 이제 아예 못해가지고 네.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네. 이제 들으면서 도움을 좀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거기 해외에서 생활을 네.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네. 영어를 이제 아예 못하니까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그냥 혼자 외로이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네, 소통이 안 됐던 게 일단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는 거죠? 지금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라디오거든요. 네, 전 세계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러면은 저 그럼 홍보를 조금 홍보하셔도 돼. Hello guys, April finally came back with a summer special album. The title song is called Now or Never, so hope you guys like it. Thank you and take care. 너무 잘하네. 건강하시죠? 대박입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레이첼 씨가 이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어딘지 궁금해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이제 후렴 부분에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내가 사라지면 너나 보고 싶을 걸. 맞아요. 네,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채원 씨와 레이첼 씨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네. 폴킴의 길, 안나 캔들에게 컵스 같이 들어요. 곁에 뭐하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모든 게 다 두려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조금 더 조금만 더 가면 늘 꿈꾸던 세상 닿을 것만 같아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더욱 간절해져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그냥 나를 좀 믿어줘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by my wall.
by my talk. Oh,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채원 씨와 레이첼 씨의 추천곡 폴킴의 길, 안나 캔드릭의 컵스 팝 버전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서로의 추천곡을 들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당장 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은 곡 한 곡을 뽑는다면 본인이 고른 거 말고 저는 한 명씩. 저는 누구죠? 채영 씨. 데이식스 분들의 아픈 길. 아픈 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은 씨는 어떤 곡? 저도 아 저는 아까 진솔이 그 뭐였지? 힘폴드 위키. 네, 그거. 그거. 네. 오케이. 진솔 씨는요? 저는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좀비. 좀비. 네. Like I became a zombie. 그리고 레이첼 씨는요? 저는 폴킴 선배님의 길이요. 아, 그리고 예나 씨는? 그 저는 싹쓸이 분들의 하시영이 좋아서. 그렇군요. 그리고 뭐 하실 거라고요? 저는 나은이 거를 찜했는데요. 네, 그게 어떤 곡이죠? 후디 앤 브론즈 한강 리믹스 버전. 리믹스 버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소개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곡들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게요. 오케이. 저희는 끝곡으로 갓세븐의 You Ar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앞부분을 외치면 뒤에 사랑합니다를 다 같이 사랑합니다 외쳐주세요. 그렇게 네. 외쳐. 오케이. 아이돌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안녕. 지칠 때 지쳐있을 때쯤엔 난 눈 감고 널 상상해 가슴이 뛰는 게 더 크게 느껴지고 있어 babe 하루의 반해상이 비어버린 느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내 마음이 깊이 getting bigger deeper and wider 지금 make it boom like before the sun up 갈 길을 잃어 혼란스러 머리가 아파 지쳐가면 늘어져 있는 내 손이 잡아 따뜻하게 나를 꽉 감싸 안아 늘 앞만 보고 달려와서 숨쉬기 벅차올 때 넌 나의 하늘이 돼줘 It's a beautiful sky 내 하루는 다른 사람들을 못 보지 내 하늘을 I can't breathe, I can't eat, I can't sleep 너 만나기 전에 난 완전히 망가지 이제 난 괜찮아, feel right 선다는 곳에 서 있어 언제나 구름에 가려져 있던 네 모습이 보면 나 갈 길을 잃어 혼란스러 머리가 아파 지쳐가면 내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고 왜 단지 상처는 물어가 너의 속이래 내 앞만 보고 달려와서 현실에 부딪힐 때 네가 내 길이 되죠 It's a beautiful sky 바라볼 하늘 힘들 때 비로 내려줘 네 아픔의 바늘 내일 나의 하늘은 너로 가득해 I don't need anything but you Understand? 지금처럼 난 내 옆에만 있어줘 따스하게 바라봐줘 이대로 날 모르겠지만 네 존재만으로 난 살아 숨쉬는 걸